일반적으로 토끼의 꼬리는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4에서 8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을 할 수 있는 동물로 물속에서 먹이를 찾거나 위험을 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 똥을 먹는 독특한 식습관도 있는데 이는 일부 소화되지 않은 영양분을 다시 먹어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회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토끼는 포식자의 대변에서 죽은 다른 토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위험을 인식하고 포식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구역으로 옮겨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토끼는 포식자의 공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유로운 짝짓기가 허용되지 않아 빠른 시간 내 짝짓기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3초라고 합니다. 잔지식이 하나 더 늘었네요.